학교에서 기타 꺼내면 꼭 이런 친구들 있죠. 나 황혼 칠줄 안다. 누가 황혼 치고 있으면은 나 파이트 할 줄 안다 하면서 어설프게 할 바엔 그냥 홍박사 하세요. 물론 잘 치면 다 멋있죠. 황혼도 멋있고 파이트도 충분히 매력 있는 노래고요. 그런데 홍박사는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홍박사라는 노래를 기타로 왜 배우려고 하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이러한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배우려고 하면은 저는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입장으로 만든 홍박사 버전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해요. 이유는 이거를 뭐 음악 수행평가 그리고 뭐 1인 1학기 시간에 뭐 나가가지고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다. 뭐 쉬는 시간에 이걸 한번 쳤더니 학교에 있는 또라이들이 내 교실로 다 모여들었다. 뭐 그런 뭐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 학교 학년의 또라이들을 좀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어렵지가 않아요. 코드 하나만 있으니까 먼저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때는 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좀 뭐 기타 쳐서 인싸되니 많이 하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재밌으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들면 따라해서 쉬는 시간 한번 해보세요. 교실에 있는 또라이들 다 잠자다 일어날 거예요. 합니다. 박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세 바퀴 네 바퀴쯤 돌리고 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교실 창문 밖에서도 진기한 모습을 관찰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반복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A 마이너 코드를 잡아야 돼요. 검지 손가락 1프렛 2번 줄, 중지 손가락 2프렛 4번 줄, 약지 손가락 2프렛 3번 줄이에요. A 마이너 6번 줄 막아줘야죠. 안 치더라도 이거 막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엄지 올려가지고 여기 왼손 보세요.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 여기. 자, 줄 튕기는 순서 5번, 2번 튕기고요. 그다음 3번 튕기고 때리고 4번 튕기고 여기까지 합치면 이렇게 나와요. 손가락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 엄지하고 중지로 튕겨야 돼요. 뭐 단순히 이 노래 기타 끝내고 다른 노래 할 때 뭐 맨날 새롭게 배울 사람들은 손가락 막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무때만 상관없어요. 이 손가락 세 개를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만 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기타를 길게 잘 치고 싶은 사람들은 최대한 따라하세요. 엄지 중지로 5번 2번 그 다음 검지 3번 때리고 4번은 엄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지로 2번, 3번, 검지, 때리고 4번. 여기까지 합치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충분히 하셨다면 다음 5번, 2번, 3번, 4번, 5번, 2번, 3번, 때리고 4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붙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반복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한 번을 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똑같이 여기까지만 하고 때리고 홍박사님을 아세요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여기 홍박사님을 아세요 이 부분에서 뭐 물론 이거를 기타를 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좀 나댈 줄 아는 친구들이라서 뭐 시끄럽게 홍박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하실 확률이 큰데 처음에는 조금 나긋하게 해줘야지만 친구들이 피식 하면서 이제 공감을 형성해서 내가 쟤보다 더 센 홍박사님을 아세요를 다음에 해야지라는 그런 심정을 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나긋하게 해줘야 돼요. 세게 홍박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홍박사님을 아세요 이렇게 주변 시선 끌어주는 정도만 하시면 그 다음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정도 돌릴 때쯤에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교실 창문 쪽에 다른 애들도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실 미쳐 날뛰고 있는 교실을 관찰하는 그런 진기한 장면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홍홍홍 부분을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홍홍홍을 인공 하모닉스를 할 거예요. 검지 손가락을 13프렛 위에다가 살짝 올려두고 약지 손가락으로 2번을 퉁퉁퉁 이렇게 튕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어차피 이런 디테일 정도는 조금 있다가 홍박사님을 하세요 나오면은 다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학교에서 기타 꺼내면 꼭 이런 친구들 있죠. 나 황혼 칠 줄 안다. 누가 황혼 치고 있으면은 나 파이트 할 줄 안다 하면서 어설프게 할 바엔 그냥 홍박사 하세요. 물론 잘 치면 다 멋있죠. 황혼도 멋있고 파이트도 충분히 매력 있는 노래고요. 그런데 홍박사는 재밌어요.